강원도 내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나 사서 등 전담 인력 배치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강원도 내 594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가 배치된 곳은 13.3%인 79곳뿐이고 235개 학교는 공무직 사서가 배치돼 전체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율은 52.9%였습니다. 사서 교사는 독서 토론 논술 같은 수업과 정보 활용 교육 진행이 가능하고 공무직 사서는 도서 대출, 반납 업무와 기자재 관리 등의 운영만 담당합니다.